안녕하세요. 또리사랑입니다. 제가 오늘은 요 목막 아래 요 아이를 분갈이를 해주려고 이제 이렇게 한상 차렸는데요. 요 아이는 이제 꽃을 이렇게 굉장히 꽃이 많이 이렇게 피더라고요. 아주 꽃대도 수도 없이 올라오고 이렇게 꽃을 많이 피고 이래서 이제 꽃을 많이 감상했으니까 요 아이를 분갈이를 여름이 오기 전에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오늘 요 꽃대를 다 자르고 오늘 이제 이렇게 좀 무성한 가지도 좀 쳐내고 이러면서 오늘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이 목막 아래시 꽃이 이렇게 한도 없이 이렇게 피어올라와서 굉장히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아주 마음 잡고 이제 요 아이들 분갈이 한번 해주겠습니다. 사실 이렇게 꽃이 많이 핀 아이를 이 꽃대를 다 자르려니까 너무 아까운 생각도 들고 좀 안 된 생각이 들었어요. 안 된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오늘 이걸 다 자르고 분갈이를 해주겠습니다. 요 가위 좀 소독 좀 하고요. 이렇게 소독하고 이제 요 꽃대를 하나하나 다 잘라주겠습니다. 아우, 꽃이 너무 많이 펴가지고 이렇게 잘라주는 게 참 좀 안 됐네요. 아, 정말 이 목막 아래시 저는 처음 키워보는데요.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아이를 여름까지 놔두면 분갈이 하기가 여름에 좀 이제 장마 오고 그러면 분갈이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꽃대를 다 이제 꽃은 많이 봤으니까 꽃대를 따로 잘라주고 이제 분갈이를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. 따로 저는 이렇게 야생화를 이제 이렇게 들이내는 요 아이가 처음이라 이제 흙 배합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. 저 나름대로 요 아이가 좀 이렇게 꽃을 많이 피는 아이니까 좀 거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거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이제 그런 거름 종류 그렇게 해서 이제 분갈이 배합을 할 겁니다. 아유, 요 아이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저면 관수로 물을 항상 주면은 하루면은 그걸 다 그냥 아주 바짝 말리더라고요. 제가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놔서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관계도 있지만 굉장히 물을 좋아하는 아이 같아요. 이 다육이를 기를 적에는 그렇게 물을 많이 안 줬었잖아요. 물을 많이 안 줬었는데 정말 다육이는 좀 게으른 사람이 기르면 좋을 것 같아요. 부지런한 사람들은 맨날 물 주고 싶어가지고 요 다육이 기르다가 요 야생화를 하나 들이니까 요 아이하고는 또 다육이하고는 기르는 그 스타일이 아주 틀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요 아이는 또 요렇게 하면은 요 꽃대에서 다 꽃대가 막 두 개씩 이렇게 막 올라오니까 이렇게 잘라줘서 또 이제 더 싱싱한 꽃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화분에 보니까 흙이 굉장히 가벼워요. 굉장히 가벼워서 농장에서는 피트모스 같은 데다가 심은 것 같아서 아무래도 장마가 오면은 분갈이 해주면 얘들 힘들어 할 것 같아서 이제 꽃은 요 정도로 자르겠습니다. 요 정도로 이제 이렇게 자르고 한번 뽑아 볼게요. 화분은 이렇게 풀분 커다란 분인데요. 금방 뽑힐 것 같아요.
굉장히 시력에 자라가지고, 뽑혔습니다. 화분도 굉장히, 이렇게 흙이 피트모스 흙에다 했는데,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많이 밑에 나와 있어요. 이런 뿌리는 다 제거하겠습니다. 흙은 대충만 털고, 위에만 이렇게 털고, 위에 쪽만 이렇게 흙은 털고, 밑에 이제 이렇게 뿌리 난 거, 이런 아이들만 이제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, 여기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내렸네요. 이 정도만 해주고 이제 여기 이파리들 좀 정리해 주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은 굉장히 입꼬지가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삽목을 하면은 삽목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. 이 정도만 털고 좀 대충 치우고 오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대충 치우고 왔는데요. 제가 화분을 이제 요걸로 할까 하고 이런 네모난 화분을 준비를 했는데요. 그거보다 이 화분이 더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물마름이 좋아야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사기 화분보다는 이런 플라스틱 화분이 더 낫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그냥 요 심었던 데다가 도로 분갈이를 해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이렇게 배수층으로 난석을 깔아주겠습니다. 배수층으로 먼지 난석을 이렇게 깔아주고요.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흙 배합을 이렇게 했습니다. 이렇게 이제 일반 상토에다가 이제 녹소토, 또 훈탄, 또 요거는 지렁이 분변토, 그리고 요 아이는 이제 알비료 거름. 요 아이들이 굉장히 꽃을 많이 피니까 거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저의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훈탄이나 이런 지렁이 분변토 같은 거 이런 거를 섞어서 이제 이걸로 분갈이를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 거목산업 이 흙이 저기 펄라이트가 많더라고요. 펄라이트가 많아가지고 일반 또 그냥 상토를 조금 섞었습니다. 그래서 이 녹소토 같은 아이들이 이제 물을 많이 이제 좀 저장하는 성분이 있고 또 배수가 잘 되니까 이렇게 녹소토를 섞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녹소토를 좀 깔아주고요.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이 아이를 앉혀가지고 이제 흙은 다 털지 않았습니다. 흙은 그냥 이 정도만 털었는데요.
그거는 이제 많이 털면은 또 몸살 할까봐 이 정도만 털었습니다. 이렇게 뿌리가 굉장히 많죠? 이렇게.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털었어요. 지금 꽃이, 꽃대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너무 많이 털면은 또 굉장히 많이 몸살을 할 것 같아서 그 정도만 털고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제 꽃대가 많아서 거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거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일부러 지렁이 분변토하고 훈탄을 일부러 놓았거든요. 굉장히 이 아이들이 꽃이 너무 예쁘고 또 까다롭지 않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그냥 통풍만 잘 되면 그렇게 햇볕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아이를 한번 이렇게 들여서 한번 키워보고 있는데요. 이렇게 분갈이를 한번 이렇게 해서 잘 키워서 꽃을 예쁘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제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이렇게 마쳤습니다. 이제 물을, 저면관수로 물을 좀 흠뻑 줄 거예요. 그래서 이 위에다가는 이제 배수층은 따로 올려주진 않을 거예요. 이 아이들은 이제 흙 마르는 것도 봐야 되고 하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분갈이를 이제 마쳤습니다. 이 아이들이 이제 자리 잡아서 예쁜 꽃을 피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목마갈의 분갈이가 이제 끝났는데요.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. 지금 그래서 이 꽃대를 다 잘라줘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저는 다 핀 꽃만 다 이렇게 잘라서 한 바구니 이렇게 해놨는데요. 이렇게 꽃대를 많이 잘랐어요.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이제 지금 분갈이를 마쳤는데요. 이것 좀 보세요. 제가 벌레잡이 재밌고 꽃대를 잘라서 버리기가 아까워서 이렇게 조그만 병에다가 이렇게 꽂아놨습니다. 이쁘죠? 네, 그리고 이제 요 아이들은 가지치기 현 아이들 요 아이도 이제 여기서 뿌리 내리면 이 아이도 이제 이렇게 커다란 아이가 되겠죠? 네, 그래서 이제 이 아이도 이렇게 상토에다만 이 아이는 뿌리 내리기 위해서 상토에다가만 심어줬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저희 집에서 분갈이 영상 찍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야생화 분갈이는 처음 해봐가지고 좀 어설픈 면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. 좀 즐겁게 보셨다면 고맙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지금까지 또리사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